안녕하세요. 레드입니다. 저는 오히려 외모에서 풍겨지는 게 다른 분들보다 센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와 오늘 멋 좀 부렸네? 하는 스타일링들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과한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 옷들은 저는 피하는 편이에요. 네, 오늘은요 디올 맨 20 프리폴 컬렉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. 역시 비싼 옷이 좋구나. 이 안에 입은 것들은 디올과 투시의 콜라보 제품인데요. 이게 또 엄청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? 칠 브랜드를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한 사람으로서 디올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투시의 콜라보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요. 그냥 팬심으로. 이 패턴도 존 투시의 폰트들이 이제 패턴화 돼 있는 것들이라서 너무 귀엽고 저 말고요. 옷이 귀엽다. 그리고 이 반바지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리닝 그냥 그런 원단이거든요. 근데 그냥 왠지 모르게 고급져. 그냥 모르겠어요. 이건 디올이라서 그런가? 역시 비싼 게 좋다. 아까 저기 준비해 주신 옷을 쭉 보다가 아까 입은 것보다 눈이 더 가는 옷들이 있어서 입어봤어요. 네, 역시나 이쁘네요. 일단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 원단이 마음에 들어서 이 반바지를 입어보고 싶었어요.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. 저 말고 이 옷이요. 네, 그래서 이걸로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니트에 어울릴 만한 다른 바지를 한번 볼게요. 이게 근데 니트가 이뻐갖고 사실 막 바지 고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아씨. 이게 입으면 이쁠려나? 저는 얘도 그냥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과한 것 같아. 이것도 귀엽겠는데? 어, 이거 귀엽네. 이거 귀엽지 않아요? 이거 귀여운 것 같은데? 어, 귀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바지가 이 니트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얘는 빼놓을게요. 어? 이쁜데? 괜찮지 않아요, 이거? 이거 약간 비웃으려고 원래 꺼냈거든요? 근데 이거 의외로 괜찮네. 이거는 이거를 그래. 이게 아 이게 어 이게 치마랑 바지랑 합쳐져 있어요. 어 이거 어떻게 입지? 이게 제가 고간지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입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고간지시지? 약간 이랬는데 이렇게 나오는군요. 이런 옷이 있군요. 굉장합니다. 저는 아마 이제 이번 생에는 못 입어볼 옷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신발을 좀 골라볼까요? 저는 과감하게 뭐 이것도 귀여울 것 같고 근데 약간 징그러 보일 수도 있겠다. 이 발이 벌레 알 같은 느낌. 죄송합니다. 이거 보태가 베네타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굉장히 옷이 많아요. 한 요 정도 파트가 되게 제가 좀 요즘에 엄청 좋아하는 파트. 반팔 셔츠. 네, 이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. 네, 저는 약간 이거 생로랑 같다 했는데 올세인츠 제품이고 이거에 그냥 치노 바지 같은 거 딱 입으면 엄청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 아우레가시 이 제품 이거 너무 좋아요. 이거는 인터넷 구매로 걸어놨어요. 그래서 얘도 이제 곧 집에 도착할 거예요. 이게 48 사이즈인데 50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고 48 사이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쁘다. 이쁜 것 같아요.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저 이제 갖고 가면 되나요 집에? Nope. 와 이거는 솔직히 입어요? 16년 정도 어렸으면 입을 수 있어요. 네, 좀 힘들 것 같고
네, 이제 일로 넘어가 볼게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하는 것 때문에 구매했던 라프시먼스 후드인데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스트릿 브랜드 샵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. 이제 그러면은 많이 볼 거, 옷도 많이 보고 뭐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할 거잖아요. 근데 이게 확실히 이 그냥 후드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릿 브랜드랑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뭔가 그 핏이나 만져지는 이 촉감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. 아, 그래서 이게 좀 괜히 비싼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합니다. 되게 이거 입으면 되게 이뻐요. 와, 이거는 이거 래쉬가드 아니에요, 이거? 이거 두 개나 있어요? 멀러멜로.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들고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같진 않네요. 자메이카 치킨 드셔보셨어요? 이거 되게 이쁘네요. 이거 맨몸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약간 비치거든요, 이렇게. 안에 뭐 셔츠 같은 거 입고 레이어드 해서 입으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사고 싶네요, 제가. 의외로 하얀색 팬츠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입어보면 컬러들이 매치가 잘 된다, 저의 의견입니다. 여기에 이거 반바지에 이런 구두를 이제 양말을 한껏 올려 신고 입어주는 말고요. 세븐티스, 척 테일러. 이게 저는 착화감이 제일 편한 것 같거든요. 나이키, 아디다스, 리보 이런 거 진짜 다 제끼고 얘가 제일 발이 편하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블레이저잖아요. 블레이저 그러니까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. 벌써 한 10년 됐을려나? 사람들 막 줄 엄청 서고 막 이랬거든요. 이게 되게 블레이저를 보면 되게 추억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짠해요. 얘를 보면 뭔가 한때 한 시절을 풍미했던 앤데 좀 짠합니다. 요즘에 다시 또 덩크를 버지라블로가 콜라보를 하고 뭐 트레스카시 콜라보를 하고 하면서 덩크 모델을 많이 차용을 해서 다시 또 뭔가 인기가 많아지는 모델인 것 같아요. 덩크도 이제 블레이저 가 유행할 때쯤 제가 카시나에 일하고 있었어요. 근데 SB 덩크를 할인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막 70%까지 꺾었어요. 그때 좀 사놓을 걸. 오늘 펄진남 함께 했는데요. 잘했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그 둘 중에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둘 다 너무 좋은데? 둘 다 너무 제가 잘 골라봤고 굳이 뽑자면 반팔, 니트, 긴 바지 평소에도 제가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? 저의 픽은 1번! 지금까지 레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